팀장님, 그때 말씀드렸던 소개팅 진짜 안 하실래요? 아, 예, 뭐. 정말 괜찮은 친구거든요. 출장이 좀 더 길어지나 봐요. 아직 한국에 있대요. 여기서 만나보시고 괜찮으면 현 팀장님 뉴욕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고. 아, 아니다 싶으면 말고요. 어때요? 글쎄요. 거기 혼자 있으려나 보니까 마음 편한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. 현 팀장님도 가시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겠는데. 예? 뭐 그러죠 그럼. 소개팅? 소개팅? 아, 참. 괜찮죠? 네, 괜찮아요. 계약이라도 연애는 연애인데 끝내자마자 소개팅이 웬 말이냐, 열받은 거 아니냐 그거 물어본 거면 전혀 상관없고요. 설마 소개팅을 해도 괜찮냐 물으신 거면 애초에 저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으시고요. 그 더 이상 거절하기 곤란해서 그래요. 참은 마시고 올 거예요. 상관없다니까요. 헤어진 사람에 대한 예의 좋은데요. 저한텐 안 지키셔도 돼요. 진짜 아니었잖아요.